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순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 체질이 됩시다. 이럴 때는 말씀 가지고 서임 받는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주간에는 미주 대학 전도 집회와 캐나다 렘넌트 대회에서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을 제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렸는데 지난번 김성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강단에 좀 섰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서 지난 주에 서셨는데 은혜를 크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쓰임 받는 은혜. 제가 예원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쓰임 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의식을 가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 의식, 은혜 받은 의식. 사실 은혜는요,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가장 큰 감사가 뭐냐?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은혜. 다 멸망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다 저주받아 지옥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행위예요. 행위를 잘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구원은 행위와 믿음이 50대 50대에 된다. 모든 그런 성결교, 순복음 많은 교단들, 알미니안주의들은 싹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도라도, 날 강도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이 뭐냐? 선물. 선물은 그냥 선물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으면 끝나지. 그 선물 주는데 그걸 안 받고 또 선물을 주는데 뭐 가격이 얼마냐고 그건 실례잖아요.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뭐 더 거기에 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더하고 빼면 안 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구원의 은혜를 왜 주셨냐?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왜 주셨느냐?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서시기 위함이라고 바로 나와 있어요. 우리를 서시기 위함이라. 10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적극적으로 기분 따라 그렇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존재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선하다.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 할 때는 영혼 구원,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전부 영혼 구원의 복,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감사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다른 말 나오면 안 돼요. 불평이 나면 하나님이 성령이 슬퍼해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 계속 찬양과 감사. 감사. 그래서 은혜와 은혜받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는요, 동전 양면에 이 쌍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 감사.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요 은혜,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은혜, 감사가 아니라 계속 불평, 의심, 끊임없는 사단 심부름만 해요. 둘 중 하나요. 하나님 심부름 하느냐, 사단 심부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니 하느냐, 사단이 기뻐니 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말을 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금방 알잖아요. 정신 딱 차려보면 알잖아요. 늘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바란 은혜 너무 감사해요. 무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하루하루 산 게 은혜 감사라. 아니 질병으로 지금 병원마다 꽉꽉 차서 빼가 없으면 들어가도 못해. 얼마나 환자들이 그냥 죽느냐 사느냐 지금 또 막 고통 속에서 있는데 아이 그 멀쩡한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이런 천사가 근무하는 이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서 직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감사, 구원의 감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 감사주일이 뭐냐? 2024년 상반기 동안 1월달부터 6월달, 6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거 주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고 특별히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지요. 그 일시적 감사 아니고 영원한 감사. 감사합니까? 나 같은 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아멘. 감사, 감격.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맥주 감사주일은 이렇게 상반기에 감사하고 하반기도 상반기처럼 아니 더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이게 딱 7월 첫 주거든요.
생명 죽게 있어요. 생사복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사람을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하고 부하고 가난하게 크고 작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전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은혜를 깨닫고 살면요, 살맛이 나요. 매일매일 감격스러워. 그런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1장부터는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사에게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시지요. 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이유는 볼일보러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 지기는 마지막 길입니다. 이 구속사적인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저주, 그야말로 이 사단 종도로 타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 옷을 입고,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인류 인간과 대화하면서 인간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인 이 죄 문제를, 원죄 잡음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데 가장 처참한 죽음이 십자가 처형인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게 했어. 아니, 하나님 당신이 직접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신 이후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본질적 이유가 뭐냐? 이 3년 동안 하신 모든 메시지, 모든 사역, 구약에 일어난 많은 예언들, 십자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하나님의 이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실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쓰임받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무명의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용사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영적 교훈을 주는 장면이,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쓰임받는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체험하는, 그래서 언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즉시 순종입니다. 자, 1절로 3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면서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 이 메어 있을 것이다, 그 새끼를 풀고 풀어 가지고 오라. 자, 그리고 그 주인이 물을 거다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이어진 내용이 이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행동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행동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일거수일투족 전부 구약 예언 말씀 성취예요. 이 부분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 성취라는 사실을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입니다.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해결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진정한 회복을 주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군사적 이 메시아라고 기대했지만은 성경은 전혀 다르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크게 그렇게 외치고 외쳤습니다. 엄청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변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칩니다. 십자에 못 박아라, 호산나 하던 그 음성이 십자에 못 박아라, 예수를 찬양하면서 높이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죽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봐야 될 것은요, 자기의 생각과 기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성인도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자기 감정으로 말합니다. 언약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 환경, 상황 따라서 계속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 사람 말해, 저 사람 말해, 계속 흔들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요즘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야 되기 바랍니다. 흔들어요, 흔들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흔들어요. 넘어지도록, 자빠지도록, 포기하도록, 떠나도록 계속 흔들어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언약 성취에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은 존재, 그가 누굽니까? 나귀를 기르던 주인입니다. 당시에 이 나귀 주인이 살던 배단이, 이 배단이라 그랬잖아요. 이 배단이, 이 배단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에요. 여기서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됐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됐어요. 썩어 냄새 나나이다,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버렸어요. 금방 죽었다 금방 사는 게 아니고 사흘 썩어 냄새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부활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돼가지고 사흘 된 나사로 살려내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 살려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장 45절에 보면 당시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도 베다니에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을 그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 서식에 따라 두 말도 안 한 거예요. 즉시 순종한 거요. 왜? 그때 봤으니까. 사실 이것이 너무 놀랍지요. 이것저것 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순종.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변명을 하지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을 받게 돼요. 순종을 해야 쓰임 받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임 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 서실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변명 이유되면 안 됩니다. 즉시 순종.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이 단순성. 이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요. 내 모습이 부족하고 내 형편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가지고 엄청 생각해.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베드로가 어부 생활할 때 어부 뭐 갈릴리 뭐 깨뚫고 있잖아요. 평생 뼈가 굵은 그 현장에 밤새 고기 못 잡았어. 그럼 지나가는 청년이 처음 본단 말이에요. 아니, 어부도 아닌 사람이 그 깊은 데 가서 물 던져. 예수님께서 30 초반이니까 가서 던져.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아, 우리가 여기에는 이 나우바리에서는 우리가 꽉 잡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지금 가서 대낮에는 원래 고기 없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깊은 데는 고기 없어요. 주로 이 고기들이 보면 주로 이렇게 각 뭐 의지할 곳이 있는 숨을 곳이 있는 바위라든가 뭔가 있는 곳이 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네. 말씀을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로 숫자까지 나오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내 부족한 거, 내 모질라는 거, 내 연약한 거, 내 없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서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저는 목회도 안 해보고 설교도 안 해보고 신방 걷던 해보지도 않고 교육자 생활도 안 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개척하라 서울 가라 개척하라 뭐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서울 가라 예 개척하라 예 뭐 해라 예 기도하면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정은주 목사는 좀 특별하니까 아닙니다. 가장 보통 사람이 하나 있다 하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부산 촌놈이 어째 서로 하냐. 여러분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 서로 가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막연하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 뭐 합니까?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서시더라.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 무능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못 서요. 무능하지 무식하지 가난하지 몸약하지 어떻게 서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강하고 지혜롭게 부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신다. 그거 아셔야 돼요. 만드셔서 사용하세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도 맡겨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게 전능자가 함께 계시니까 전능자가 계시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자가 하시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지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말씀 보죠.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직분 때문에 고민하고 직분 때문에 몸부림을 했더니 영적 성장이 쫙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달라졌어요. 성장이 일어나서 기도 체질, 말씀 체질, 복음을 증거하는 체질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성장을 하게 하신다고 제가 간증하잖아요.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 버스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 열등없이 찌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은 이미 다 받았어.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없는데 시간 내야 되고 물질 없는데 물질 세야 되고 그렇게 감당 못할 일이 생길 때 우리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다 모든 게 다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인본주의 팍팍 나오지요.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무릎 꿇고 발발 기어야 되는데 안 기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죠.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이게 직분이 성령적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이 있는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요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는 황금률이 뭐냐? 머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순종이다. 순종.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영적인 것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순종하면 이해가 다 돼. 순종할 때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이것을 평생 체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란 설교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만큼 이해가 되고 순종하는 만큼 성장하고 순종하는 만큼 응답받아요. 그게 제 체험이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까? 왜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질문을 할 수 있죠. 반문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한 적 있습니까? 말씀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강단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한 적 있냐고.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고생 더 하지 마시고 변명 이유 고집 피우지 마시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응답 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시로 순종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는 열매 맺는 순종의 대명사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 회복입니다. 7절 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 오시니여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타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한번 타봤어요. 그거는 새끼도 아니에요. 어미예요. 오래됐어요. 관광객들을 태워 나르는 낙인데
제가 딱 타려고 보니까 애처로워서 못하겠더라고. 나귀는 작아요. 조그만합니다. 그저 다리 올려 내가 타면 이게 막 그냥 무너질 것 같아. 그 정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낙기를 딱 타니까요. 낙기가 막 제가 별로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 아니에요. 워낙 적다 보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절룩절룩 내 다리가 끌려요. 탔는데도. 그런데 낙기 새끼가 어떻겠어요. 낙기 새끼 다 크지도 않은데 그거를 예수님 타셨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체중이 엄청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 그림에 나오는 화가 되는 건 그 그림 아니에요.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낙이 새끼를 타실 정도로 내가 볼 때 체중이 막 50kg 전후가 되지 않겠냐. 내가 탄 경험에 의하면 낙이 새끼를 타시다니. 낙이 새끼를 타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팔찌를 보면 백성들이요 그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앞에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따른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대환영을 했어요. 이 백성들의 환영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원해 줄 왕, 구원해 줄 왕. 호산나 이 말도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지금 구원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막 흔들면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이 중간기 BC 164년경에 이스라엘이 말이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헬라 문화가 대단했거든요. 헬라 이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당시 이 헬라 문화 속에 제우스 신상을 비롯해서 각종 신상들이 많으셨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막 우상들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드리폈습니다. 자 이때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마카피라고 하는 장군이 마카피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그렇게 제거를 하는데 당시 마카피가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 당시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막 이 마카피 환영하고 대대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 이스라엘의 한우카 이 수전제를 하는데 마가피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표를 통했는데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46년간 일본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있는 거 다 뺏겼어요. 이름도 다 바꿔라 그러고 교회도 심지어 일장기에 절하고 예배드려라 이러니까 못하겠다 다 죽여버리고 그거 하겠습니다. 그게 통합기장책입니다. 그 합의 보자 총회에서 막 결의를 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못한다. 나는 우상 앞에 절 못한다. 절을 해야 되니까 일장기 앞에 못한다. 다 가다 넣고 죽이고. 그래서 이 확 갈라진 겁니다. 교권이 이 교단이 생겨난 거예요. 진짜 참배한 교단 안 하는 교단. 그래서 고신합동이 주장하는 것이 그때 안 한 교단이기 때문에 엄청 교만한 거예요. 나머지 다 통합책부터 싹 다 했거든. 근데 그런 막 이 정치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리는 예배도 마음도 못 드렸잖아요. 자유가 없었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 로마 압제를 당하네 꼼짝 못하네. 워낙 강대국이니까 뭐. 독립운동도 못해요.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래 압제로부터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런 상황 속이니까 제발 좀 당신이 좀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 좀 구원해달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았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수준 낮은 해석을 한 거지요.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원했다 이 말이요. 왜? 500년 기적을 봤잖아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2만 명 먹이는 거 봤잖아요. 아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봤잖아요. 이 정도 예수 같으면 로마 압제 해방시켜 우리를 이 땅에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분이다. 저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 장제 3장행 저주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보지를 못했어. 교회 나온 분들도 그래요. 교회 나오면 내 병이 치유되겠지. 교회 나오면 내가 좀 내 사업이 잘 되겠지. 교회 나오고 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좀 내 행편을 좀 해결해 주겠지. 뭐 육신이 필요해요, 그거 다. 그래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근본이 그대로 안 된다 말이야. 교회 나오는 근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돼야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겠다. 교회를 이용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허울뿐이고 맹목적 외침이었는지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5일 만에 예수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바꿔줬어요. 내가 그 사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막연한 호산나가 아니라 영적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어. 착각 속에 이 서론 인생, 이 서론 가지고 숭숭대고 서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늘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유리방황해요. 유일성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생활. 다시 말하면 눌려 삽니다. 완전히 눌려 살아. 완전히 찌눌려서 살아.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방되었어. 여러분이 해방되었어. 내가 사가족 VIP데이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해방자유입니다. 우리를 간섭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통의 가장 큰 적은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고 있다는 착각이다 착각하고 있으면 뭐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착각 자꾸 어긋난 길로 갑니다.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뭔가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종교인들 많아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내가 생각이, 내 판단이 맞다. 끝이에요.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큰 불통. 하나님과 소통되는 정확한 길,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영계 전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관련해서 국가 비상상태라 그렇게 선언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 가정당 심지어 10명씩 난 가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960년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그게 주제였습니다, 1960년대에. 그래서 1970년대는요, 아들, 딸, 그걸 말고 둘만 낳고 살자. 70년대. 그러니까 다 우리 때는 다 둘밖에 없어요, 아이가. 둘만 낳아야 돼, 둘. 그것도 많다고 1980년대는 하나만 낳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80년대. 그 하나만 낳자. 그 80년대는 하나 낳은 사람 많아요. 하나만 낳자. 자,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워낙 아이를 안 낳으니까 하나만 아니라 아예 안 낳아. 그래, 정부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책을 그렇게 내면서 출산과 유아를 우리가 책임질 테니 더 낳으라고 말하면서, 이 부영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회사 직원들이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씩 준다. 1억씩 준다 그래도 안 낳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영적 저출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 추이와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이 여운교회가요, 이런 현장의 흐름을 싹 다 바꿔야 돼요. 이 바꾸는 주역이 돼야 돼요. 출산을 많이 하든지, 우리 교회 전부 다 우리 청년들 결혼하거든. 출산을 많이 해. 국가도 책임져주지만 우리 교회도 책임져줄게. 그냥 출산 많이를 하든지 전도를 많이 하든지. 출산 많이 하고도 전도입니다. 그 전도하시는 사람 아이 많이 나오면 아무 말도 안 할게, 전도하라 안 할게. 그거 다 전도 냄새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다스면 나와보세요. 얼마나 그 전도 엄청 된 겁니까? 제자 아이 낳기 싫으면 전도를 많이 하든지. 자, 상급은요, 위에서 다 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올인한 사람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생명 살리는 일에 최고로 쓰임 받기 바랍니다. 죽인 일에 쓰임 받지 마시고 살리는 일에,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현장 전도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지난 상반기도 인도하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을 따라 쓰임받는 은혜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 감격 떠나지 않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